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먼저 풀리기에 대한 포핸드 풀리기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핸드 풀릭 오늘 이렇게 좀 바꿀 건데 폼을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좀 힘들 것 같은데. 아, 운동 신경이 좋아서 금방 하실 거예요. 자, 가시죠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먼저 해 보시죠. 예, 네. 지금 잘하고 계세요. 사실은 몇 분 전에 연습을 했는데 워낙 잘하세요. 자, 들어갈 때 포인트 플릭을 할 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왼발을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. 왼발을 찍고 오른발이 뒤꿈치부터 디뎌 주는데 왼발을 안 찍고 들어가면 이렇게 뜨게 되겠죠. 그래서 밸런스가 좀 깨지니까 왼발을 찍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살짝 들려요. 왼발 뒤꿈치가 들리는데 이 상태에서 발로 탁 밀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때 자세가 중요한데 보통 풀릭을 할 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집니다. 이 어깨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치고 나서 나올 때 시간도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이게 척추가 펴진 상태로 딱 들어가서 차야 오른발로 자요. 오른발 앞꿈치를 잘 보시면 차면 이 허벅지가 얘를 밀어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깨가 눌려지지 않도록 엉덩이가 안 빠져야 됩니다.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척추가 살아있고 오른발로 밀어서 그 다음에 스윙은 약간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. 네. 그렇죠. 디뎌놔야 됩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자, 오른발 디뎌놓고 그렇죠. 가능하면 때려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잘 하셨는데 이쪽에 보세요. 여기 힘이 들어가거든요. 차서 이쪽에 허벅지하고 이 코어 부분에 요 부분에 좀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. 자, 그렇죠. 자, 괜찮아요. 자, 들어와서 딱 지금 당기잖아요. 당기지 말고 지금은 팔을 잘 하시는데 팔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발로 밀어서 그렇죠. 발로 밀어서 허벅지를 밀어, 이 탁구대를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렇죠. 예, 네, 좋아요. 그렇죠. 나이스. 그렇죠. 나이스. 좋아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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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제 제가 서비스를 작게 줘볼게요. 이거 연습을 안 했는데 똑같아요. 그렇죠. 들어가면 돼요. 자, 다시. 그렇죠. 지금 봐봐. 이렇게 들어가죠. 이거 안 해봐서 그런데 디디어 놓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이 급하잖아요. 급하지 마시고 공이 올라왔다 떨어질 때. 떨어질 때 들어와서 잡아놓고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. 자, 이거 한번 해보고. 자, 이걸 해보고 똑같아요. 그렇죠. 이거랑. 그렇죠. 이거랑 서비스는 박자가 다른데 여기 맞고 들어와도 돼요. 미리 안 들어와도 돼요. 공을 보면서 그렇죠. 급하지 않으면 돼요. 그 다음에 살짝 눌려지는데 그렇죠. 근데 좀 다르죠.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렇죠. 근데 좀 이거보다는 좀 과감하게 미스를 하더라도 발로 이렇게 때려보세요. 이렇게 네, 때려보세요. 힘을 빼시고 그렇죠. 이거보다는 자 이거 플릭을 할 때 지금 잘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걸 하시면 대부분의 선수들보다는 우리가 아마추어니까 이런 어정쩡한 볼을 못 치잖아요. 자, 이런 거 똑같이 이거 플릭을 배우면 이걸 뗄 수 있어요. 그래서 낮은 것도 들어와서 그렇죠. 과감하게 발로 오른발로 밀어서 허벅지가 얘를 찬다는 느낌으로. 그렇죠. 나이스. 좋아요. 들어와서. 그렇죠. 예. 플릭 좀 어때요? 지금 방금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. 예. 이 먼저 다리가 움직이면서 팔이 뒤에 따라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강한 타워가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
영일이 형이 과거에는 플릭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근데 이것을 발을 딛고 여기가 펴진 상태에서 탁 밀어주게 되면,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주면, 밀어주게 되면 여기가 더 펴집니다. 그리고 여기가 살짝 가슴도 펴져요. 그렇게 되면 공도 내가 침 공을 보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휘청하고 이렇게 크게 나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연습 한 두 번만 하고 일단 이것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뒤져놓고 기다리지 마시고. 그렇죠.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게. 그렇죠. 항시 급하지 마세요. 자, 오늘 플릭은 플릭을 좀 고쳐봤고요. 근데 좀 어색하더라도 처음엔 이게 어색하거든요. 근데 이제 하시면 워낙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잘하실 것 같고,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발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, 그 다음에 어깨를 누르면 안 된다는 거. 눌러주면 여기를 눌러줘야 되는데 고관절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척추는 펴진 데 툭 치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확실히 조금 더 저기 풀리게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좀 어깨 쪽이 좀 힘이 좀 빠지죠? 상체는 힘이, 전에 같은 경우는 이 그 정확성하고 강도를 같이 의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지금처럼 하체를 이용하니까 상체에 힘이 안 들어가고도 위력적인 공이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효과적인 것 같아요. 네, 우리가 건강하게 상체 힘을 빼고 하체로 쳤을 때 건강한 탁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편을 위해서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